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한강변 재개발 굉장히 요즘에 뜨거운데요. 아, 오늘은 성수동 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현장을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오래 기다릴 거면은 좀 상급지가 될 수 있는 곳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 그 중에 세 군데가 강남, 용산, 한강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차피 오래 기다릴 거면 좋은 데서 기다리는 것이 훨씬 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하고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걸 말씀드리고 오늘 성수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수동 사업 대상 지역은요, 한강변에 있는 곳이고 트리마제를 빼고 그 옆쪽부터 1, 2, 3, 4 지구로 나눠요. 그리고 이 보라색 구역은 준공업 지역인데 지금 호가가 1억이고 대로변에 붙어있는 땅들은 평당 지금 1억 2천만 원에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수동은 이 한강변에 주거지가 생길 경우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형성될 수 있는 곳이고요. 한강변 성수동 관련 기사를 보면 이제 전 오세훈 시장이 또다시 시장이 되면서 그 전 시장일 때 했던 계획들이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서울시 한강변 50층으로 상향 추진, 그리고 성수 여의도 아파트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 기대감에 후끈하면서,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정책을 피기 전에 기대감으로만 지금 가격들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한강변이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서울시 4개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자, 이렇게 네 군데를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놓은 상태이고요. 성수동의 사업 단계들을 보면은 거의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봤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 난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할 경우에는 청산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까지는 거래가 자유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자유로운 재개발 구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입주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 한강 르네상스 이 한강 공공성 개편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경관관리구역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옛날에도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나눈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 한강변도 경관관리구역을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일반관리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수동도 빨간색이고요. 압구정동 빨간색이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의도도 빨간색이고, 양화대교를 건너면서 오른편에 있는 합정동, 당인리 발전소가 있는 쪽도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 진한 빨간색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높이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높이 완화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고층수 제한 없음, 높이 완화구역, 빨간색은 최고층수의 높이가 제한 없이, 여의도는 51층 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51층도 아니고 51층 이상으로 잡고 있고요. 높이 유도구역, 이 약간 주황색을 띄고 있는 것은 높이 유도구역이에요. 높이 유도구역은 최고층수 50층 이내입니다. 그래서 반포지구랑 성수는 50층으로 재개발을 한다는 내용이, 여의도는 50층 이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봐야 될 곳이 합정동 같은 경우도 지금 양화대교를 건너면서 오른쪽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까지는 최고층수로 50층 이내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곳들,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망원 합정동 같은 경우는 기존 용도 지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층 이하로 밖에 짓지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요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0층 이상 관련된 기사를 보면, 자, 오세훈 대통령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해 보시길, 현장을 가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이 답이다. 현장을 가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맨날 현장을 가보는 것처럼
가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현장을 제발 좀 가보십시오. 여의도 15만 바트 방문 좀 해보십시오. 참 오세훈 시장은 현장이 답인 걸 알고 계세요. 자, 여의도 15만 아파트 50층 이상 재건축 추진. 50층 이상입니다. 그렇죠? 아까 빨간색은 50층보다 더 높게 높이 제한이 없이 종상향을 해서 지금 서울시 준주거로 용도 변경해서 35층 규제를 걸림돌을 제거하고 50층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쳐져 있는 곳, 빨간색들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소한 주황색은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합정동 같은 경우는 양화대교를 건너면서 오른편을 주시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압구정이라든지 성수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목동을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을 했으면은 지금 한강변에 있어서 세 군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된 거고, 그 외 지역은 목동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 성수, 압구정이 됐다라면 그 다음에 돈들이 어떻게 튈까를 한번 봐야 돼요. 아파트를 사는 쪽은 아마 이촌지구로 많이 돈이 튈 것 같고요. 성수에서 제외된 곳들은 아마 자양동이나 합정동 일대로 돈이 많이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수동에 대한 단지 배치도는 이렇게 형성돼 있고 조감도도 굉장히 멋있죠. 자, 성수동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성수대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자 트리마제, 자 그 왼쪽에 지금 갤러리아 포레가 서울숲 뒤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울숲 그 터널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가 무지개 터널인가요? 자, 터널을 가로질러서 쭉 가면은 오른쪽 편이 한강변 전략정비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갤러리아 포레, 그리고 대림, 그리고 부영 호텔까지 지금 우측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서울숲 터널을 지나려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앞에 이제 서울숲 터널입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서울숲 공원이고요. 왼쪽에 이제 갤러리아 포레가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아 근데 참 의아스러운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고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진짜 부자들은요 이렇게 이런 대중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안 좋대요. 우리는 우리 집 앞에 공원이 있으면 이용해서 좋잖아요. 그런데 아주 부자들은 프라이빗한 걸 원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외주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모이는 게 싫다고 합니다. 참 그게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은 착한데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누구나 공원을 좋아하는데 부자가 되면은 대중적인 공원이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대중적인 공원이 있는 게 좋은 거고, 참 돈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자, 이 지금 정면에 보이는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오른쪽 편이 이제 전략정비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서울숲 한진타운 건영아파트는 존치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후된 주택가들이 이제 재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가면서 이제 도로변 옆으로 한 다음에 가운데 길을 간통을 하고 오늘은 성수동을 쭉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전략정비구역 제일 상단 부위를, 그러니까 지도로 볼 때 제일 상단 부위를 지나가고 있는 거고, 자, 성수공업고등학교 맞은편까지가 지금 여기가 1지구고요. 지금 정면 왼쪽에 보이는 게 이마트 본사예요. 이마트 본사 건너편 뚝도시장까지가 2지구, 그리고 뚝섬 쇼핑센터부터 자양동 방향으로 3지구, 4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수동은 옆으로 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보다는 넓이가 넓어요. 그러면서 성수동이 50층으로 재개발이 되면 아마 성수동 그 사업시의 인가 받을 때는 전세대가 아마 한강이 보이게 사업시의 인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강변에 대한 조망을 거의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지금 보이는 이 땅들은요,
지금 평당 이 도로변에 붙어있는 땅들, 전략정비구역 맞은편들, 그리고 지금 철길이 지나가는 뚝섬역부터 해서 성수역 일대 이쪽 도로변 땅들은 평당 지금 1억 2천만 원을 호가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뚝도시장 저쪽까지가 지금 3지구가 이제 시작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뭐 두꺼비 왕식자재마트 이런 건물 있죠? 그냥 다 철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엄청난 곳만 재개발되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데 뭐 완전히 뭐 쓰러지는 집들만 모여있어야 재개발된다, 그런 것만 철거된다라고 보시면 아닙니다. 이런 도로변에 붙어있는 땅들, 이런 아까 그런 상가 건물들도 이런 건물들 그냥 철거입니다. 방배 5구역 한번 가보셨나요? 방배 5구역 신구아파트라고 있어요. 그것도 철거하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그냥 멀쩡한 것들 다 철거해요, 그냥.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보이는 이 아파트 루첸, 이 아파트는 존치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기 지금 영동대교가 앞에 보여요. 자, 영동대교 끝에까지가 이제 4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저 건너편은 이제 지금 자양 재건축이 지금 지금 롯데가 짓고 있고, 그 맞은편이 또 한강변에 떠오르는 유망주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4지구이고요. 건너편은 자양 4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너편은 자양 4동 한강변이고요. 가운데 길로 한번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한번 관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영동대교가 있고 이 사이길로 한번 쭉 가볼게요. 여기도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지나왔던 길 다음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가로질르는 넓은 길이에요. 이 넓은 길을 따라는 이렇게 지금 상권이 좀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고, 그냥 이 상가 건물들 다 철거예요. 다 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한 바퀴를 더 가고 있고요. 트리마제 쪽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골목은 굉장히 낙후가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건물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렇더라도 노후도가 되면은, 그리고 주민 동의를 하면 이런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지언정, 재개발은 수용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냥 수용입니다, 그냥. 이런 국민은행 건물도 아깝죠? 다 철거예요. 자, 성수동을 지금 위에서 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곳들이 전략정비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후도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자,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부동산 들어와서 한번 얘기 들어보고, 성수동이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뜰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여러분들 소액 물건들은 투자를 못 하십니다. 자, 근생 물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근생 물건은 꼭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임대로 근생은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생도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쓸 용도가 아니면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좀 용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생 중에 한 칸만 사업자 등록을 본인 이름으로 내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부동산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제가 이제 근생 건물을 사면, 올근생을 사면, 그 중에 한 칸만 사업자 등록 내면 토지거래 허가가 그게 통과되는 건가요? 일부만 써도 되지 않겠어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한 층만 쓰면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다가구 한 층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올근생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네, 이 지구 30평 30억. 30평 30억? 네. 올근생이에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상가만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아파트 받을 수 있는데 상가 받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그 아파트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보증금 얼마에 얼마 들어있어요? 5,230. 5,230이요? 네. 대출 얼마 나요? 대출은 이제 본인 절개에 따라 틀린데 한 50%? 50%? 이 지구에 있어요? 네. 괜찮네. 여기 빌라는 제일 작은 게 돈이 얼마 들어가요? 빌라는 입주해야 되잖아요, 이제. 입주하고 매매가가 뭐? 15억. 15억이 제일 싼 거예요? 네. 보통 뭐 들어가서 살만한 평수는 얼마 정도예요? 그 어떤 걸 살만하냐는 얘기인데 지금 25억, 32평, 1지구. 1지구에 25억? 네. 토지거래 허가 되니까 거래는 좀 쉽지는 않겠네요, 그쵸, 이제? 어렵죠. 제가 봐서는.
어제까지 이제 계약했던 거는 항상 없습니다. 하나만 더. 계약일 기준인가요? 네. 울근생을 사면은 관리 처분이 되는 주택으로 보니까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다? 그렇죠.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가 트리마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서울숲 트리마제이고요. 아, 여기 앞에서 마무리할게요. 아, 진짜 한강에서 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 성수동 트리마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한강변에 세 군데가 지정이 됐죠. 여의도, 압구정, 그리고 성수. 성수동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세는 거의 대지 지분당 1억에 육박을 해요. 1억에 육박을 하고 한강변의 한강뷰는 정말 끝내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여기는 사실상 투자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기 전에 성수동처럼 될 만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성수동은 또 전략정비구역이고 성수동과 버금가는 한강변의 투자지역으로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전략정비구역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급지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 강남, 용산, 한강변 중에 여러분들이 택할 곳은 어딘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부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현장이 답이다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은성이었습니다. 현장이 답입니다.